30만도 가자! 가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20만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 오늘은 20만 기념이니까 서로 칭찬하는 댓글만 읽어주는 걸로 할까요? 그렇지, 그렇지. 기동님 체크무늬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신다고 하시네. 배경도 핑크핑크하고 기동님도 핑크핑크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동님 너무 귀여우세요. 신혜인님 감사합니다. 기동이 오빠 오늘따라 잘생겼어요. 아니, 추기동님 감사합니다. 상대방 거를. 재열님 점점 잘생겨지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굉장히 불쾌하신 것 같네요. 아니. 말이 잘 안 나오네 앞으로. 얼마 전에 왕십리역 12번 출구에서 기동님 코 파고 있는 거 봤어요. 아는 척하고 싶었는데. 코 좀 자주 파요 근데 친구가. 팩트 형님. 코가 뭐 나와가지고. 재열 오빠 애교 보여주세요. 후원해드릴게요. 아 전 후원 때문에 막 애교 보여드리고 그런. 연랩드님. 시작. 예쁘게. 말이 예쁘게! 이러면 예쁘게 하는 거야? 이거 봐요. 편집을 효과로 해줄 거야. 이러면 됐죠? 와, 10,000원 넣어주셨어. 이거 해야지. 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이거 포인트 해야지, 포인트. 20만 축하합니다. 20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계열이 20만 축하합니다. 계열이 20만 축하해.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20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여러분들 이거 배스킨라빈스 사온 아이스크림 케이크예요. 아이스크림, 유스크림, 기미드 기미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기미드 기미드 아이스크림. 뭔다 그래야 돼요 그럼? 기미드 기미드 아이스크림, 유스크림, 아이스크림. 기미드 기미드 유스크림. 기미드 기미드 후원. 뉴스 나가도 되니까. 야, 대가리가 너무 커. 너무 크게 움직인다. 나 진짜. 와, 나 진짜 놀랐어 지금. 프린데가 받았죠. 받았죠. 야, 대가리가 너무 커. 나는 대가리가 안 크거든? 그니까. 엄마한테 핫도그 보여드리 엄마가 재열 오빠를 사위 삼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응? 딸을 그 악마한테 맡겨주세요. 아, 진짜 엄마하고 싶어요. 어머님, 딸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싶으세요, 진짜로?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유행어예요? 아, 재열 오빠도요? 뭐라고?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나랑 죽을래? 나랑 사귈래? 죽을래? 죽을래? 아니야, 뭔 얘기야? 내 거의 세 주가 되가는데 지금까지 스킨십 진도가 볼폭보가 말이 됩니까? 남친은 저를 지켜주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이거 참나. 아, 뭘 지켜줘? 보물이야? 문화재야? 시켜주면 뭘 시켜줘. 그거는 근데 살짝만 그걸 터주면 되지 않을까요? 야, 나 우리 엄마가 너무 지켰어. 나 이제 그만 지켜줘. 약간 나한테 우리 그러면 남자가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지켜주는 거 약간 멋진 척 하려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 여사친 생리대 못 쓰는지 알고 있는 남자. 그거를 이유가 중요한 것 같아. 왜 알고 있느냐. 조사를 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고. 네. 한번 어떤 우연히 기회로 사다 준 적이 있다. 그래서 알게 됐다. 이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다 주는 게 말이 돼? 근데 진짜 상남자로서 생리대 사다 주는 게 말이 되나? 나 진짜 이해 좀 안 가. 진짜 남자가 상남자 손에. 아, 저는 사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친구가 필요하면은 충분히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혼자만의 그게 아니잖아요? 생리라는 게. 아, 너 진짜 많이 배웠다. 진짜 핫도그에서 많이 배웠다. 와, 진짜 많이 컸네요. 저는 막말로 전 여자친구 생리 주기 다 알아요. 여자친구 더 잘 알아요. 아, 너 지금은 배란기야. 혹시 그 아는 이유가 뭐죠? 아, 벌레 이렇게 보기 왜 이렇게 많아? 벌레 왜 이렇게 많아? 아, 진짜로 막말로. 막말로. 지방에서 올라와서 사투리 쓰면 만만해 보이나요? 아,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졸리다는 말이 되게 많이 많더라. 왜? 지방에서는 졸리다는 말 잘 안 쓴대. 오글거린대. 잠 온다 그런데. 졸려 이러면 안 돼? 공주병 같다는 느낌이라는데. 아, 개잠아. 약간 이런 건가? 그럼 진짜 뭐예요? 그 사투리로 진한 말 한 문장만 길게 써주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아, 그렇게 말하라는 거였어? 야, 이거 뭐 사투리를 알려다니까 가가가가를. 아, 이걸 어떻게 사투리? 야, 가가가가. 아, 가가가가. 잠깐만. 잠깐만. 야, 가가. 아, 이제 봐봐. 가가가가. 아, 가가가가. 아, 레이디 가가. 어? 가가가가가가가. 죄송합니다. 희야. 형? 희야가 형이야? 진짜? 형! 형! 이런 느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희야. 이게 형이라고? 희야.
히야. 아니야. 혀. 아니야? 히야. 히야. 기동님이 히야 하실 때마다 시리아가 켜져요. 우리 사람들 시리아 다 켜버릴래? 응. 시리아. 사람들이 아 짜증나. 시리아 전화해줘. 시리아 전남친 전화해줘. 시리아 핸드폰 꺼줘. 시리아 과장님 전화 걸어. 남자친구는 잘생기면 장땡 아니지만 얼굴은 잘생기면 장땡이지. 뭔 소리야. 그거 잘생긴 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잘생기면 얼굴값 한다 그러고 못생기면 꼴값 한다 그러는데 잘생긴 애가 집착하면 은혜 받는 거래요. 와 엄마. 우리는 우리의 매력은 뭐냐? 우리? 우리를 왜 좋아하지?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가? 갑자기 기동 오빠 어른스러워서 멋있죠. 매력 있어요. 매력적이야. 그게 매력이야. 오빠는 케미 너무 같다. 아 김님께서 팩트체크 해주셨어. 사귈 거 아니니까요. 이게가 빡 되네. 우리를 왜 좋아하는 게 사귈 거 아니니까. 아 그냥 말 잘해주니까. 시리아 핸드폰 꺼버려!